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인데 여러분들은 절로 나들이를 오셨네요. 어제 보니까 여기 막그 우리 절을 우리 저 꽃이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사진 찍으러 오신 뭐 사진작가 뭐 이런 분들도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시던데 지금 아주 그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서 아주 참 천상세계 같습니다. 아, 그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모든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정구업진언을 한다 해서 입을 청정히 하는 말을 청정히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것과 좀그 인연지어서 오늘은 그 말이라는 것의 힘 그런 것이 얼마나 또 강하고 얼마나 크고 또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 공부를 좀할수 있는지에 대한 좀 재미난 하나의 방편이 좀 있어서 그거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좀 뭐랄까요? 그 중국 선사 스님들 같으면 오로지 그 선에 관련된 본문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방편은 그냥 다 쳐내기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참 놀라운 점이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한한 자비심으로써 무한한 방편을 쓰고 계세요.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출세간에 대한 그 사성제의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엄으로써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가르치시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의 근기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근기를 높여갈 수 있는 다양한 방편들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쉽게 착한 일을 하라고 연기법을 가르치기도, 인과응보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인에게는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는 방법을 임금들에게는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가정이 어떻게 하면 화목한지, 또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럼 뭐 다양한 어떤 방편을 설하셨죠. 뭐, 또 어떤 경전들에 보면은 하도, 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참 자상하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뭐, 육방예경 같은 데 보면은 뭐 가족에게는 남편이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스승에게는 어떻게 하고,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고, 또 직장에서 밑에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위에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예를 들면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가끔 뭐 장신구도 좀 사주고 팔찌나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사주고 하라고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어찌 보면 참 부처님으로서 저런 얘기까지 하시나 싶을 정도의 아주 아주 다양한 방편에 다양한 근기들의 모든 이들을 위한 방편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조금 조금씩 이렇게 근기를 올라가서 결국에는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출세간의 높은 수준의 어떤 법문을 하셨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 저 본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본래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저절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서 동체대비심이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체대비심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사랑을 막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서는 탁 우리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 다시 말해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나면 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공성을 딱 깨닫고 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동체에 대한 자각, 그래서 동체 대비심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자비심과 사랑이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렇지만 일반 중생들에게는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심을 연습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타인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의 연습을 통해서 자비심을 증장시키도록 예를 들면 그 자비관이라는 그 법을 설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우리가 법회 때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듯이 남방불교에서는 법회 때마다 특정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비관을 먼저 반야심경 독송하듯이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하거든요. 그처럼 이 자비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완전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발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도반들, 또 우리 친척들, 내 친구들,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락하기를 발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축원해주는 마음을 내라, 이게 뿜어내라, 방사해라, 내 마음에서부터 그 자비심을 방사해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점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자존감을 향상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그리고 타인들을 자비롭게 대해서 일체 온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방사하고 나면,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한 뭐랄까 열매를 증득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들도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과 사랑의 마음을 뿜어내고 방사해내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이렇게 자비관으로서 명상을 해준다면, 그것이 곧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본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불승, 불이법, 본래의 온 우주 법계가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 하나의 신성이랄까요? 하나의 진실밖에 없기 때문에 너와 나 따로따로 떨어지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은 곧나 자신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고,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과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내가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면에서 부처님의 참그 다양한 어떤 자비의 방편들을 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이 부처님의 자비관에 이제 비견할 수 있을 만하다 싶을 만한, 요즘도 아니죠. 이제 벌써 이거 한참, 쉽게 말해 뜬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뭐냐면 한때 이게 막 지금도 이제 일부 무슨 그뭐 영성단체나 명상단체나 또는 이런 뭐 시크릿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불교계에서도 정목 스님이 불교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제 호오포노포노라는 그게 있어요. 이게 옛날에 한참 막 이렇게 유행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눈빛을 보니까 의외로 처음 듣는 것 같은 이런 표정으로, 뭐 듣도 보도 못하던 무슨 진원 같은 다란이 같은 걸 외나 이렇게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성단체에서 많이 하는 어떤 수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소개를 안 했던 것이, 이제 방편은 될수 있으면 좀 이렇게 쳐내고 본질을 이렇게 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떤 좋은 어떤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내가 깨달음에 대한 어떤 발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내 마음속에 뭔가 걸림이 있을 때, 그래서 불교에서 큰 스님들도 업장소멸이 먼저 되고, 내가 마음속에 막 미운 마음, 증오심,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욕심과 질투, 이런 걸로 잔뜩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 마음공부에서 깨달아라 이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오만 가지 번뇌망상으로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하라 된다고 고요해지겠습니까? 먼저 이 마음부터 고요히 하고, 불 끓는 이 삼독심이라고 하듯이 막 불타는 이런 번뇌망상부터 조금 잠재하고, 이렇게 잦아들게 하고, 치유하고, 정화를 하고, 그래주고 나야 뭔가 이 공부도 딱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것도 아주 좋은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고대 하와이에서, 하와이 그 옛날 보면 옛날 원주민들, 이런 분들이 보면 다양한 어떤 치유법,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양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잘 전해져 내려와서, 예를 들면 뭐 한의학이나 이런 대체의학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었고, 지금 서양에서도 그나마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있죠. 근데 옛날 서양 같은 데서도 뭐랄까요, 그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그냥 그 당시 그 곳곳 마을마을마다 있던 다양한 방편을 쓰던 치유사들이랄까요? 또는 어떤 영적인 치유사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이렇게 막 불태워서 죽이고 이러면서 화형을 시키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각 동네 동네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게 무슨 침잘 놓는 사람, 무슨 약초를 잘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사람, 심지어는 언뜻 보면 꼭 무당 주술하는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주술행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치유를 하는 사람, 뭐 오만 가지 다양한 어떤 전통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떤
우리 인류 역사의 어떤 재산, 자산 같은 것들이 있었죠. 영적인 자산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대로 들어서면서 많이 이제 사라지곤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다시 옛날 인디언들의 전통, 인디언들의 삶의 방식, 인디언 원주민들의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다시금 재조명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류시화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옛날 어떤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몸에 대한 치유에서부터 마음에 대한 치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두 개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심지어는 몸의 치유까지 행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다양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뭐 우리나라도 곳곳에 보면은 그 정말 뭐 한의사나 약사가 아니더라도 이게 법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뭐 우리 저 전문 용어로 야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야매라고 할수 없을 만한 사실 저희 그저저그 우리 친척 할머님 그때 딱 말씀드리기 뭐해서 제가 그냥 대충 친척 할머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주 용하게 침을 잘 놓으셨거든요. 저희가 어디 조금만 아프면 신기하게 그냥 탁 보면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를 떡 아세요. 그러고서 침을 탁 놔주시면 어릴 때 항상 그렇게 그 침도 맞고 이러고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쉽게 말해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막 침을 맞으러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님께서 한 두어 번그 경찰서 잡혀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불법 시술한다고. 하여간 뭐 어쨌든 뭐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뭐 그런 이제 현대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이건 어떤 그런 뭐 몸에 대한 치유 뭐 이런 것도 약간의 이제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이건 뭐냐면요 인도 하와이에 있는 그섬 원주민들 나아가서는 뭐 사모아나 또 뉴질랜드나 남태평양의 섬에 있던 많은 원주민들이 이 방식을 오랫동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치유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또 내면에 쌓인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의 본질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이 호오포노포노 치유법이라고 이렇게 보통 불리는데 이 원리가 어떠냐면 내면에 우리가 문제, 삶에서의 다양한 문제들, 괴로움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의 원인을 뭘로 보느냐 하면 내면에,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유해한 에너지, 좀 쉽게 말하면 과거에 지어왔던 많은 과거 경험들이 기억으로 자리 잡고 혹은 그게 트라우마로 남거나 뭔가 이 내면 아이처럼 뭔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던 많은 것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던 수많은 생각들, 뭐 아픔 또는 괴로움, 힘들었던 생각들, 뭐 트라우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 있다는 것이죠. 죄의식, 뭐 이런 괴로웠던 기억, 아팠던 기억,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은 기억, 상처받은 기억,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잔뜩 쌓여 있다 보니까 그 내면의 생각, 기억이죠. 그것은 하나의 생각과 기억으로서 우리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게 하나의 필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봤을 때 그냥 아름답게 봐줄 수도 있는데 내 내면에 그런 어둡고 탁한 필터가 있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게 볼수 있는 것도 짜증나게 보고 기분 나쁘게 본다는 것이죠. 사실 동일한 한 사람을 보고 동일한 하나의 행동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그냥 활짝 웃으면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주 안이 꼽고 보기도 싫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기사가 나거나 예를 들어 연예인이 무슨 복을 지었다, 무슨 보시를 했다, 기부를 했다 그런 기사 밑에도 정말 찬탄한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그래 네 잘났다 뭐 하면서 막 오만 가지 욕을 쓰는 악플을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 내 마음의 내면에 어둡고 탁한 에너지가 잔뜩 쌓여 있으면 아름답게 보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면에 있는 그 기억을 정화하고 어둡고 아주 탁했던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정화하지 않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어둡고 탁한 에너지 어떤 이걸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어떤 경험 업장 혹은 분별 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식 식을 우리 이제 의식 분별식이라 했는데 의식 분별심으로서 업장이 모인단 말이죠. 그 식이 이제 잠재된 것을 우리는 아리야 식이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마음 가운데 어떤 분별 망상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걸러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으로 오염된 이것이 본래 텅 비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면 전식득지라고 해서 분별심, 분별망상들, 온갖 판단, 분별들 이런 것들을 지혜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맑게 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그래서 공성, 텅 비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업장 소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로 말하면 이 호호포노포노 치유가 하나의 업장 소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 분별 망상을 정화하는 이런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문제의 원인은 과거의 경험 정보인 기억과 관련된 수많은 생각들에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나 생각을 방출해내어야지만 내면이 정화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현실, 내 인생이 지금 현재 괴롭다거나 즐겁다거나 병이 왔다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거나 일을 하면 자꾸 수술 풀리지가 않고 자꾸 장애가 생긴다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거나 남편에게 생겼다거나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겼다거나 오만 가지 어떤 문제가 됐든 병이 되었든 뭐가 됐든 현재가 딱 드러나는 것은 100% 내 과거 기억이나 생각이나 분별이 현재 현실화된 거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원인을 내가 지어놨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 지금 이 순간에 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깥을 탓하는 일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를 탓하고 너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삶의 결과는 나 자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내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다. 즉 남들이 원인이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100% 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100% 현실은 내가 만든 문제다라는 사실을 딱 가져와야지만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힘도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내 바깥에 나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바깥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에게 그 힘이 없어집니다. 내가 삶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왜? 나는 돈이 없으니까 괴로워.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라는 건 돈이라는 어떤 바깥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대상에 내 힘을 넘겨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이, 내 행복이 그 돈의 유무에 저당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했을 때 100%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없을 때 그때 내 삶을 내 스스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100% 내 현실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 호호포노포노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불행과 괴로움은 100%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문제다. 바깥의 문제라는 것은 없다. 심지어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겼다, 남들이 나와 인연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 사실 그것도 그 사람과 나와 인연 맺은 것 자체는 이미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울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상대방의 문제지만 그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여기면서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나 자신과 둘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주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풀어짐으로써 나와 연결된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가 풀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업장도 같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불교에서도 그러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해서 내가 내 혼자만 깨달음을 얻고 나 혼자만 절에 다니고 나 혼자만 마음 공부를 해서 나 혼자만 행복하면 돼 하는 생각을 소승이라고 좀 폄하를 하죠.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혼자만 깨닫고 내 혼자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정말 이 자비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지혜를 나누어서 함께 행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살승이라 그래요. 즉 타인을 구제해 줌으로써 나 자신이 구제된다는 겁니다. 보살승은 뭐냐면 보살은 상구보리 하중생 나의 깨달음도 추구하지만 나는 언제든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보살은 언제든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타인들을 구제하고 일체 중생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하는 어떤 자비 방편을 통해서 승이라는 게 뭐냐면 타고 간다는 거예요. 저 깨달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보살이라는 탈 것을 타고 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타인을 구제해 줌으로써 내가 구제된다는 소리입니다. 타인에게 복을 지음으로써 내가 복덕이 구족되고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보시를 행함으로써 내가 오히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타인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동체 대비에 하나의 존재, 한 몸이기 때문에. 동체라는 말이 하나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온 우주밖에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돕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돕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처럼 이것을 이 호포노포노에서는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수받았던 어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걸 많이 이렇게 책을 내고 해서 이렇게 좀 주목했던 최초의 사람이 휴렌이라는 박사였는데, 이 사람은 1984년부터 87년까지 그 하와이 그 주립종합병원 내에 정신병동에서 임상심리학자로 근무를 했었답니다. 근데 이때 거기 수용되었던 그 정신병동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마약이나 막 강간이나 살인이나 폭력 전과자, 이런 아주 쉽게 말해 구제하기 힘든 만큼의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거기 있는 병동에 있는 의사들, 임상심리학자나 뭐 이런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아주 막 그 불쾌할 정도로 힘들 정도로 되게 힘들고 괴로운 이런 대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휴렌 박사가 내가 이 병원에 오게 되고 이 정신병동에 오게 되고 이 사람들을 내 환자로 만나게 된 것은 이것도 나와 이 사람들 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내 공부다. 저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지만 저 사람을 치유해 줌으로써 내 공부가 된다. 또 내 내면을 치료함으로써 저 사람의 내면이 함께 치유가 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저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내가 이 병원에 근무한다는 자체는 벌써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은 사람은 나와 연결되어진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냥 별 관심이 없던 화분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눈에 들어와서 그 화분을 집에 가서 물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화가 날 때 화분에 있는 그 검류계를 연결하면 화분의 파동이 막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화분의 파동도 아주 좋아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인연을 맺었을 때, 내가 마음을 냈을 때 그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금년사를 왔고 금년사에 나오는 이제 불자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면 여기서 뭐랄까 이제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사실은 뭐 법회를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근데 참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둘이 아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뭐 500생의 인연이니 3생의 인연이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어딘가에서 어찌 보면 불교식으로 방편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느 때 여러분과 저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한 번씩 쓰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던 누군가가 내 자식에게 야 너 쟤한테만 이겨라 라고 했는데 그 이기라고 했던 그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과거 전생에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식이었을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옛날 어느 수행처에서 함께 공부하던 도반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승으로 잘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빚도 갚을 겸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법회를 해드리는 또 이런 인연이 됐을 수도 뭐 예를 든다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방편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하나의 망상이지만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 하나의 승가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의 승가 공동체라는 의식, 그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서로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축원이에요. 스님들이 이렇게 축원을 하는 이런 문화가 불교 안에 이렇게 있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가진 문제, 아픔들을 함께 내 문제로서
내 문제와 동일하게 하나로서 같이 마음을 냅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불자들이나 스님들께서도 신도님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좋은 일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처음엔 좀 불교에 와서 좀 신기하죠. 아무 도움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스님들끼리 서로서로 본인이 한 좋은 일이 생기셨는데, 야,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자식이 잘된게뭐 남들 덕분이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병원에서 낫고 돌아오시면, 야, 다들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들 마음 내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 참 진짜 잘 빨리 쾌유되기를 기원한다고 하고, 새해가 되면 문자로도 잘 건강하시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뭔가 축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호호포노포노에서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법으로서 서로 인연 맺은 존재들, 인연 맺지 않은 존재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다가, 그, 꽃이라는 시에서처럼, 내가, 모두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다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인데, 내가 인연을 맺으면 그때부터 더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인연 맺은 사람은 나와 더큰 인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많은 그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상담해보고 이러는 결과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신기한 점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자식들을 만나보면, 보고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신기하게 자제분들과 부모님들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정말 정말 자비롭고 훌륭하시고 하면 자식도 똑같이 그래요. 근데 이 아직 아이들이 막 뭔가 막 문제가 많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 그 부모님을 만나면 똑같이 정말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훈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 파장, 그 에너지, 그것이 저절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불교에서도 훈습하는 공부라고, 불법 공부는 훈습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와서 법문을 듣기만 해도, 절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된다라는 이유가, 그냥 이 분위기에 젖어들기만 해도 저절로 내 업장이 정화가 되고, 저절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원해주고, 이런 것에 젖어들기만 해도 저절로 내면의 업장이 소멸될 뿐 아니라, 이 금년사에 예를 들어 200명, 3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다. 실제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서 그 한, 이 연구를 한 학자가 몇 명이 모이면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한 임계점이 한 700명 정도가 뭐몇 퍼센트만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게 그 도시 전체를 바꾸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명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 명상하는 그 시간 동안 그 도시 전체의 범죄율이 확 없어졌답니다. 그다음 명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똑같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보니까 한 700명 정도를 모아놓고 명상을 했더니 실제 그때 범죄율이 확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도 또 다양한 뭐 스님들이나 이런 저런 법문하신 것들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약간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스님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이 계시면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뭐 10미터 도인, 100미터 도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내가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내고 정말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비를 뿜어내고 사랑을 뿜어내고 살면 내 주변이 10미터, 100미터가 내 주변 전체가 밝아진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보면은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조직이 확 뒤바뀌는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신기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을 뿐인데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주 좀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 왔는데 조직 전체가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어찌 보면 절도 마찬가지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화합을 깨고 하면 절이 완전히 막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화합승이라 해서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화합을 깨는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셨습니다. 묵빈 대처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모든 대중이 아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일정 그 사람이 참여하는 기간 동안. 이처럼 화합을 깨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그 사람 한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흐리면서 전체를 뭐랄까 전체 에너지를 아주 안 좋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가 수행하면, 여러분이 수행하면 여러분 가정은 100% 바뀝니다.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자식과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막 너 바뀌어라 바뀌어라고 하는 건 정말 하수죠. 하수.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냥 내가 바뀌면 가족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남편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100% 남편은 내 하기 나름이고 자식은 내 하기 나름이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도반, 친척, 친지, 시어머니 모두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리,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원리. 호포노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변화됨으로써 전체가 바뀐다. 특히 나와 인연 맺은 사람은 더욱더 강력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휴렌 박사가 이 병동에 있는 모든 이들의 차트를 보면서 하다못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축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차트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내주느냐? 이 호호포노포노에서 마음을 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관과 흡사합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행복하소서 하고 발언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에서 점점 먼 사람까지 방사해서 나아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소서, 평안하소서, 안락하소서 하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 부산시내 전체 사람들이 행복하소서, 평안하소서, 안락하소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안락하십시오. 뭐 위아래로 모든 털끝만큼 미물에서부터 모든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무한한 자비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자비심이 모두에게 전달이 되기를 뭐 발언합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 자비관을 하는 개송이 있어요. 그렇지. 다음번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 자비관을 아주 간단하게 축소를 하면서 내 내면에 있는 안 좋은 과거의 어떤 누군가와 안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죄의식 이런 탁한 에너지를 정화시키면서 무한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무한히 사랑과 자비로 감싸 안아주는 이런 것을 간단한 네 마디 말로 실천 방법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호호포노포노가 되게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게 한때 막 이렇게 유명해졌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그 병동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마음속으로 행한 것이죠. 뭐냐면 간단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네 가지 말이에요. 이걸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뭐가 미안하느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겼다. 그건 내 문제라는 거죠. 너희들 문제니까 니네가 잘못했지가 아니고 내 문제니까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본래 내 문제입니다.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욕하는 건 좋아하고 악플 달고 미워하는 건 좋아하고 저놈들은 잘못된 놈들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긴 좋아했는데 그걸 전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나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모든 문제를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먼저 미안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혹은 나를 용서하세요 이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해 주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용서되지 못한 뭔가 막 짓눌려 있는 죄의식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 주는 겁니다. 다 용서해 주고 감싸 안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욕하고 저놈들이 잘못이야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나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 용서해 줄게. 이거는 내 아상이잖아요.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못났지만 내가 못난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거든요. 이 호흡폰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을 반복할 때 중요한 점이 나다라는 아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용서하세요 하는 겁니다. 너희들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즉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내 문제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나아가서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어제 죽었던 사람에게는 야, 그렇게 힘든 삶이라도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내가 추구하고 욕망하는 무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는 느낌이지, 사실은 그 결핍감, 내 스스로 만들어낸 추구심, 욕망, 집착, 이것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지금 이대로 이렇게 숨을 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에 무슨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서 강제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들숨을 마음껏 쉬지 못하고 죽어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들숨을 제대로 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아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이 숨을 잘못 쉬고 힘들어서 막 정말 뭘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되게 고통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것이야말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냥 배고파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프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심하게 아파서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은 정도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삶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인데 집착하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만족스럽고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집중하지 않고 내가 좋은 쪽에 집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호프노폰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내가 마음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무언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게 세상의 법칙이다, 이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의 법칙과 똑같아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어디에 내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현실로 창조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걸 없애려고 집중하면 그 부정적인 거에 자꾸 집중하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걸 없애려고 자꾸 부정적인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걸 자꾸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내버려 둬라, 부정적인 건. 그냥 비껴 두라는 거죠.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Let it be.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운 점에 집중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이 일체 온 우주 법계 일체 모든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닌 한 몸이기 때문에 온 우주 모든 존재를 사랑해 주는 것이죠. 감싸 안아 주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이고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나와 일체 모든 중생을 사랑해 주는 마음을 진심으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연습하면서 마음을 내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연습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내 마음 안에 있던 어떤 내면 아이 같은 어떤 아픔들 또는 어떤 트라우마들, 장애 또는 과거의 상처 또는 기억, 죄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네 마디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점점 치유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프노폰에서도 오로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지금 지금 여기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이네 가지 말로써 다 치유를 해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정말 동서고금을 통해서 오랜 어떤 영적인 전통이랄까요? 이런 다양한 정통들에서는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고 불교만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언뜻 엿본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방편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방편으로 잘쓸 수만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현재 있는 어떤 업장을 소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걸 그동안 많이 이렇게 쓰진 않았던 이유는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실체적인 뭐가 있다라고 여길까봐 이걸 뭔가 여기에도 또 취하게 될까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의 방편으로서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제가 불교의 어떤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과 어떤 지금 이 순간을 허용하는 지금 여기라는 명상을 결합시키고 또 자비관을 결합시키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수용하라는 어떤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그때 이게 처음에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 이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목탁 소리에서 많이 쓰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수용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바꿔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바로 모든 명상의 궁극의 실천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허용해주고 나를 찾아온 모든 문제들, 나와 인연된 모든 존재들을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게 사실은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용하는 것.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이 순간에 부추어진 모든 것과 싸우고서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취하거나 버리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준다라는 어떤 이런 수용의 어떤 그 지혜, 이것을 좀 접목시켜서. 그래서 아마 목탁소리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다들 댓글이 보면 수용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있거나, 이걸 줄여서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달려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말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 어디에 마음을 집중해 사는지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막 짜증스럽고 괴롭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거에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진언들, 밝고 환한 진언들, 나를 청정하게 해주는 내 마음의 어떤 아픔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진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그 목탁소리 4대 진언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 수용서 감사랑 이래가지고 또 표현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밝은 어떤 지혜를 드러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방편으로서 이렇게 그때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떤 지혜의 길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상담을 해달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한참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대본에 답이 탁 들어보니 많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런지 본인이 모르시더라고요. 뭐냐면 본인이 우리는 우리 집안 전체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되는 게 없고, 남편도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되는 게 없고, 성격도 좋은데도 이상하게 되는 게 없는 게 신기하고, 자식들도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고 그렇게 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되는 게 없고, 자신도 정말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되는 게 없죠? 답이 딱 나오죠. 말끝마다 되는 게 없다라고 스스로 말끝마다 연습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현실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꾸 이렇게 되는 게 없다고 연습을 하면서 사니, 그 말이라는 진언이 되는 게 없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으니 그게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밝고 우리 부처님의 자비관을 연습하듯이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세요, 또 수용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어떤 밝고 공명하는 이 온 우주법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떤 드러내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들을 담고 있는 이런 어떤 참된 말들, 진언들,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실천함으로써 말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정구업진언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구업진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